하우 자, 오늘의 도쿄 포켓몬 투어.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니 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포켓몬 성지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성지를 가볼 겁니다. 그 전에 맛있는 밥부터 먹고 갑시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원한 런치 세트가 이미 마감이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26,000원인가 그러더라고. 런치 세트는 15,000원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혜자라고 생각했는데 구성 이거랑 비슷했어요. 후, 맛있겠다. 이건 뭐야? 연어 알이야? 참치도 있고. 크, 돈가스 집에 왔으니까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야지. 뭐입니다? 너무 부드럽다. 다음에는 참치를 하나 딱 먹어봅시다. 스시도 진짜 너무 맛있어. 연어 알. 맛있다. 나는 좀 갖다 한번 먹을까? 여기다 넣는 거 맛있지? 일본 진짜 하나같이 음식 잘하네요. 인정. 사이즈 이케부쿠로에 왔어요. 이 도쿄에 제가 듣기로는 총 4개의 포켓몬 센터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저번에 갔었던 시부야가 조금 작은 사이즈의 포켓센이고 이번에 가는 이케부쿠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메가 포켓몬 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과연 메가 사이즈 니까 팔찌 한번 봅시다. 선샤인 시티. 여기가 아마 그런 곳인가 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스타필드 쇼핑 센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쇼핑몰 같이 이런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 어? 여긴 또 뭐야? 커비랜드야? 아, 여기 또 뭐 캐릭터 샵인가 보구나.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단. 진짜 있네. 무려 메가 포켓몬 센터라고. 어머, 어떡해. 너무 커졌잖아. 깨구마루랑 팽돌이. 어우, 거기에 이제 기술 쓰고 있는 100만 볼트 쓰는 피카츄. 와, 여기 또 근본 스타팀들 다 모여있네. 와, 이건 나물뱀이 석상 컨셉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야. 피카츄 거 뭐 카페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니, 여기 또 포켓몬 카드인가 봐. 아, 여기 또 카드 배틀하는 데구나. 아니, 여기 거의 2층 한 3개 부스 정도를 다 먹었어요, 여기 포켓몬이.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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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포켓몬. 오! 우와. 포켓스탑 돌리는 거 그거 딱 그 조형물 그대로 형상화했고 그리고 쪼꼬미, 커요미 인형들까지. 어, 이거 팀별 옷이구나. 야, 이런 건 하나 사면 좋겠는데? 사이즈가 있으려나? 커뮤니티 때 여기서 홍보도 했었네. 와, 여기가 찐이네. 여기 가서 이제 포켓몬 배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윌로우 박사님 드디어 뵙는군요. 아, 초면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와, 잠깐만, 여기 메가 포켓몬 센터답게 싹 다 그냥 포켓스탑들이네요. 체육관도 두 개나 있고. 어, 거기에 보스도 있네. 와, 얘네 여기 진짜 여기는 호덕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다. 아, 이건 뭐야? 탑 디펜더스. 랭킹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야? 어, 랭커분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나오네요. 이렇게 전광판에서 홍보해주면 이거 깐지 나겠는데? 아니, 여기가 제일 큰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저번 시부야 때는 이렇게 큰 거를 못 느꼈거든요? 체감상으로는 2층 전체가 그냥 포켓몬 센터인 느낌이야. 본격적으로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여기 매장이 크다는 게 느껴지는 게 시부야에는 좀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었으면 여기 그냥 규모가 커서 포켓몬 관련 물품들이 그냥 싹 다 있는 느낌이야. 와, 얘 포스터 진짜 예쁘다. 미라이돈, 코라이돈. 아, 얘네 굿즈 없는 게 좀 아쉽네. 얘네도 인형 있으면 진짜 바로 지르는데. 구성은 시부야에 있는 거랑 뭐 비슷하네요. 다만 인형이 좀 더 많은 느낌? 어, 야, 아르세우스 큰 거 봐라 이거. 5만 원이야? 비싸네. 오? 이건 뭐야? 안에는 그 가오리 칩 같은 게 들어있네? 아, 포켓몬 장난감 같은 건가 보네. 오케이, 넌 내 거다. 바로 지른다. 어? 이거 시부야에는 없던 거다. 크리스마스 버전 스타팅들이네요. 오, 코악스.
귀여운 거 봐. 나 이러면 못 참잖아. 아, 저번에 15회에서도 데리고 가는데 너도 데리고 가야겠는데 이거? 인누아. 아, 귀여워. 요번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나오는 신규 포켓몬들이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오. 소드시드 스타팅들 눈앞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커였고. 안녕. 아, 나머지는 뭐 포켓몬 굿즈샵답게 15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인형들이 잔뜩 있습니다. 어? 뭐야, 이 치킨은 누구세요? 나는 왜 처음 보는 거지? 와, 이 브이지 봐. 주피스 언더. 오, 털 보들보들해. 야, 너네 진짜 내가 왕 같아서는 한 마리씩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네 들고 갈 자리가 없다. 메타몽 띠빵하게 생긴 거 봐. 아이고, 팽돌이. 아, 주피선더 쪼꼬미들. 자, 팬텀 망나뇽. 얼마 전에 이거 커뮤해가지고 얘는 또 이렇게 또 친숙하네. 미니언 겁나 잡아가지고 그런가. 와, 미치겠다. 너 왜 이렇게 귀엽니? 치꼬리따. 야, 그렇게 막 똘망똘망 눈으로 쳐다보지 마. 아, 지나치려고 했는데요. 치쿠리타도 안 되겠다. 토시토시라는 이 배 좀 보세요. 어, 그리고 이 과자.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저번에 브링용내에서 먹었을 때 겁나 맛있었는데? 이거 좀 사야겠다. 이거도 사고, 팬텀 쿠키네. 이거 테라리움인가? 우와, 이렇게 모아놓을까. 얘도 너무 예쁘다. 어? 이건 또 뭐야? 철학 같은 걸 만드는 건가? 아, 초콜릿 만드는 그 틀인가 보구나. 별게 다 있네. 아니, 이거 저는 이게 포켓몬 카드 잔뜩 걸려있는 걸 기대했는데, 아, 일본에서 아직도 포켓몬 카드가 인기가 계속 많나 봐요. 보면은 다 품절이야. 품절. 어?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보네. 루기아 나오는 거구나. 아, 이거 샀으면 대박인데.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딱히 메리트 있는 카드는 없나 보네요. 헐. 이게 뭐야? 리자몽이랑 레쿠자요? 와, 이거 신상이래요, 신상. 한 개만 살 수 있고. 아, 일본에서만 살 수 있다는 초 희귀 아이템. 물건이 넘쳐 흐르는데요? 아, 잠깐. 이거 각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구성인가 보네.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거 전 안에 혹시나 막 특일 같은 거 들어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다래요. 리자몽 브이스타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어. 이거 어쩐지 많더라. 다른 거 다 품절인데 이거는 환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지가 오대.